갤러리는 2013년에 인사동에서 문을 열었고요. 2018년에 통이동으로 이전했습니다.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른 장르, 예술의 다른 매체하고도 같이 아우르는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이름을 아트스페이스 3으로 바꿔서 2018년에 재개관을 했습니다. 갤러리나 미술에는 세 개의 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한 그룹은 작가고 물론 중요하고 작품을 좋아해 주시는 애호가,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갤러리를 끌어가는 사람들. 그래서 그 세 그룹 간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가장 좋은 갤러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로 삼을 했습니다. 여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유구가 나왔고,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갤러리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유구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전시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,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시실을 만들었고, 한국 사람으로서 약간의 한국의 역사라든가 그런 거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게 되었고, 조선의 역사, 그런 우수성, 그런 거를 좀 더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. 작품은 유행이나 시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. 그 작가들만의 본인들의 작품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, 그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그 작가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제가 끊임없이 작가를 찾고 노력하고 대화하면서 그 작가의 진심을 알고 작품 세계를 알아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, 이 모든 것을 하는 데는 시간이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이런 갤러리나 문화예술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작가님들이 있잖아요. 그 작가님들을 보면은 또다시 이걸 계속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이때까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.